캠샤프트가 달라붙으면서 체인이 끊어진 거 아닌가 이거? What? 지금 돌려봐. 체인이 막 안 넘었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의 상태인데, 그치? 막 이렇게 돌려봐 계속. 오, 그냥 막 넘청넘청한다. 스톱. 천천히. 스톱. 이 상태에서 보자고. 지금 타이밍 2를 걸어봐야 되는데 1번 상사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캠샤프트 1번의 캠샤프트가 위치가 여기로 돼 있어요. 여기에 가 있어야 이 배기 행정이 그 다음 행정이기 때문에 캠이 여기로 와 있어야 되고 흑기는 캠 노즈가 이 상단으로 와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맞지 않죠.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고 폭발 배기 이거는 만약에 4번이 폭발이라고 하면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넘어가 있죠? 완전히 타이밍이 안 맞는 상태고 쪼가리들 나오겠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오일팬을 열어보면 내부의 상태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오씨, 뭐가 날라다니지? 어이구, 뭐지? 뭐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 여기는 아니 그건 그건데. 어? 당연히 뭐 깨졌으니까 이게 있는데 자 여기 팬에도 가이드 찌꺼기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밸런스 샤프트가 완전히 떨어져 버렸네? 크랑크에서 밸런스 떨어지고 가이드 파손되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사진 찍어봐 이거 보험사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뭐지? 이거 텐셔너인가? 이게 왜 날라다니지? 텐셔너 대가리 아니야 이거? 아, 나 진짜 그거 사진 다 찍어야 돼. 텐셔너 대가리랑 밸런스 샤프트가 아니라 이게 오일 펌프인데? 야 이거 오일 펌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엔진이 붙은 거잖아. 이게 밸런스 샤프트 겸 오일 펌프야. 이게 이렇게 붙어요? 어.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그 텐셔너가 이거다 이거. 오일 펌프. 네. 오일 펌프. 오일 펌프 텐셔너야. 개가 부서졌네. 가이드가 파손이 되면서 체인 텐셔너는 밖으로 튀어나왔고 가이드 파손으로 오일 펌프도 구동을 못 하는 상태예요. 오일 펌프가 구동이 안 되면 이게 주행을 했었던 차량인데 시동이 재시동이 안 된다고 하였으니 메탈 베어링의 손상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네. 그럼 다 빼봐야겠네요. 일단은 오일 펌프까지 여기 이 밸런스랑 오일 펌프까지 이거 분해를 하고 이 큰 볼트들 풀면 얘가 떨어진단 말이야. 네. 얘 뜯어가지고 네. 오일 펌프 먼저 떼고 크랭크 메탈 베어링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밸브는 무조건 때렸을 거고. 네. 여기는 안 풀어도 돼요. 여기도 같이 고정돼 있는. 아 그래. 똑똑하네. 우리의 똑똑함을 보여주네. 어? 어? 아, 이거 뭐냐 이거. 가이드 파손으로 체인이 끊어진 것 같아. 야, 이거는 뭐 끝났네. 오일 펌프는 지금 탈거를 했고 현재 여기 작업등 좀 한번 여기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비춰봐. 보면 타이밍 체인은 걸려 있고 여기 오일 펌프 체인은 완전히 뽑혀 나간 상태고 1번 상사점 상태예요. 지금 메탈 베어링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갭은 있는 것 같고 한번 걸읍시다. 지금 메탈 베어링의 손상은 불빛이 막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일 펌프가 그 오일 펌프 체인이 넘어갔기 때문에 메탈 베어링의 손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4개 전부 다 빼서 한번 메탈 베어링 손상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밸브는 때렸을 거야. 지금 저 정도 저 정도면 밸브가 아닐 수가 없지. 아니었으면 피스톤이 빵꾸 났겠지. 3번 크랭크도 뭐 문제 없어. 이게 딱 시동이 꺼지는 순간에 오일 펌프가 멈춰버린 거야. 다행히 펌프가 멈춰서 시동이 꺼진 거면 크랭크 샤프트가 손상이 되는데 시동이 꺼지고 펌프가 멈춘 거라 그나마 다행이다. 크랭크 먹었으면 작업 범위 초과야. 이놈의 자동차 관련법은 참 그럼 보링집으로 어이가 없어. 이거 타이밍 체인이 넘어왔던 N20 엔진은 헤드가 탈 것 같았고요. 아, 밸브 쪽을 맞은 거 흔적을 지금 보는데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이게 탈거한 실린더 헤드의 모습이고 이게 밸브를 맞든 안 맞든 헤드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 밸브를 맞고 안 맞고는 순전히 운이거든요. 그래서 밸브를 안 맞은 것 같다라고 해서 조립을 해버리면 나중에 엔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재작업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체인만 먼저 조립을 하고 시동을 걸어볼 수가 없어요. 엔진을 분해를 한 다음에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조립을 해야지 두 번 작업하지 않는 상황이 돼요. 이 부서진 타이밍 체인 가이드 얘도 부서졌고요. 여기 그리고 이놈도 부서졌어요. 아이 참 체인이 캠 하우징이 손상이 좀 있었나 보네. 아 잠깐만. 어? 캠 하우징이 왜 이러지? What? 캠 샤프트가 달라붙으면서 체인이 끊어진 거 아닌가 이거? What? 그만 싶어져. 아 그러네. 캠샤프트가 달라붙으면서 타이밍 체인에 부하가 걸려서 엔진이 체인이 끊어진 것 같은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차량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말로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영역에는 타이밍 체인이 소모품 영역으로 들어가서 보상이 안 되는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캠샤프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 캠샤프트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라고 한다면 캠샤프트가 윤활부족으로 구름 저항이 생길 거고 저항이 생겼으면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되거나 가이드를 깨먹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아직도 계속 하는 얘기가 타이밍 체인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답답하네요. 이게 지금 보상이 안 되는 손해라는 거는 타이밍 체인이 단독적으로 끊어졌을 때 보상이 안 되는 손해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캠샤프트로 인해서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면책을 주장하고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자꾸 야간 치짓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요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후에 보험 담당자가 나오면 한번 대화 내용하고 같이 녹음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3주씩이나 정비업체에 놔두고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무슨 수리비 공임을 40만 원...